멧돼지, 불법 축산물 방입 등 취약 요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의 기본은 이제 농가 현장에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의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나 교육도 지금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나무 냄친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월 25일 날 개정 후에 그 자가금지 그 금지 대상이 됐던 농가들에 대해서 주위에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좀 하도록 하고,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는 간혹 군부대 쪽에서 이제 폐사체 신고가 들어오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한 방역의 초석이기 때문에 지금 군부대랑 환경부 그런 환경파트랑 같이 협력을 해서 바로 신고가 돼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축산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5건은 과태료가 처분된 게 15건이고 그게 많은 그 건수들을 지금 적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여러 수단을 통해서 그 여행객들, 대국민 홍보를 해서 가져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이제 외국 갔다 온 축산 관계자 그 들어올 때 신고하던 루머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분석을 해보면 양돈 농가들 또 현재 지금 발생국 다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돈협회랑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한돈협회에서는 이제 발생국을 가는 농가들은 신고하도록 신고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게 강제 수단은 아니고 강제 그런 의무는 없지만은 일단은 그 농가들도 신고한다는 자체 좀 부담을 느끼고 주변에서도 왜 꼭 발생을 가려고 하느냐 해서 이제 스스로가 그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또 신고를 하면 부득이 가야 되는 경우에는 가서 뭐 이런 하지 마라 해서 협회 차원에서도 지금 그 홍보를 하고 같이 저희 수업 후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발생국 나갈 때는 출국 신고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방역 기본적인 나가서 해서는 안 되는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특히 이제 축산 관계자 중 양돈 쪽에서는 그 ASF에 대해서 다들 뭐 경각심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저희나 협회랑 통해서 계속 홍보 등 통해서 이제 방역 의식을 제고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양호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6개 나라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경 검역은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탐지견 운영 인력도 증원해서 탐지견이 있어도 실제 핸들러들이 있어야 탐지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견 운영 인력도 증원을 해서 탐지견 활용을 최대 좀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불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한 축산물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또 계속 여러 홍보 등을 통해서 지금 이제 주제국 그러니까 중국이나 그런 나라에 있는 대사관 등을 통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때나 홍보를 안내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불법 내지는 그 축산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있는 수입식품 판매점, 그 다음에 인터넷을 판매되는 데 대해서도 식약처와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관리할 계획이고, 그 국내 방역 부분은 이제 그 TF 회의를 개최해서 각 부처가 역할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그 전담제를 지금 6,300 농가에 대해서 전담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속하면서 8월 10일까지 1차적으로 이제 위험 지역에 대한 끝난 후에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그 혈청 검사를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7월 25일 이후에 그 나무냄식물 급여 금지 농장에 대해서도 주위에 좀 더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그 어떤 시험 종합하는 게 아니고 이 안정화된다고 판단될 때까지 환경부랑 같이 지속적으로 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생 멧돼지 첫 번 그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는 개체수 조절하고 별개로 이제 사육돼지하고 야생 멧돼지하고 접촉을 차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포획주 농장 주변에 포획주 설치나 그 울타리를 설치해서 설사 되는다 하더라도 그 야생 그 사육돼지하고 접촉이 하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접경 지역의 특별관리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상황실 운영 정치 위험 관리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국민 홍보는 그 축산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그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일반 국민들도 그 어떤 잘 모르고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V 뭐 전원 방송 등등 그 자막에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최대한 정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동원을 하고 더 추가로 홍보 내지는 교육 수단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쭉 일반 국민 대상으로 축산 관계자 대상으로 홍보를 해왔지만 아직도 계속 추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6조 참고 자료는 발생 현황.